닥친 대로 충북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윤수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일주일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분들 정말 많을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옴짝달싹 못하는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금전적인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네, 잘 오셨고요. 몇 가지 상담해 드릴 게 있으니까 함께 안으로 들어가실까요? 네, 생활 지원비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인데 이거 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잘 들어볼까요? 경리통지서랑 신분증이라고 해서 들고 왔는데 잘 맞게 가져왔나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셔야 되는데 본인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더 자격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묻는 건데요. 공무원처럼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생활 지원비를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지역 가입자로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으신가요? 저는 지역 가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인 경우에는 직장의 유급 휴가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 입원 통지서를 받으면 직장의 사업주에게 유급 휴가를 신청하고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유급 휴가비를 청구합니다. 그래서 직장인은 유급휴가를 신청하시든지 아니면 행정복지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든지 둘 중 하나만 신청하실 수 있고요. 만약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려면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받아오셔야 돼요. 이 생활지원비는 가구 단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본을 보거든요. 주민등록 등본상 다른 가구원들도 혹시 재택치료나 입원을 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1인 가구라서 해당 사항은 없는데요. 만약에 제 가족 중에 또 확진자가 있으면 지원금이 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코로나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지침이 여러 차례 바뀌었어요. 그래서 격리 시작 일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격리 시작 일자를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일단은 통지서 같은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핸드폰을 가지고 오시거나 가구원들의 문자 내용을 캡처해서 가지고 오시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네, 그러네요. 이거 한 장만 서류 기입하면 되죠? 모든 절차를 마치고 이제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간단하십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이렇게 손쉽게 신청이 됐는데요. 그러면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거나 아니면은 부모님 대신에 제가 대리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대리 신청 가능하고요. 대리 신청인 경우에는 이렇게 위임장을 꼭 받아 오셔야 됩니다. 이 위임장에는 위임자의 사인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이 외에도 우편이나 팩스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도 급증하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지원해 드리고 싶지만 다소 늦게 입금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정말 자세한 설명 덕분에 오늘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덕분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자가격리 지원금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꼭 바랄게요.